형제 여러분,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혼을 지지해주신 많은 동지분들, 또 지지하지 않으신 많은 동지분들 모두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유초정당이 75년 정당사에 처음으로 민초가 모여서 만든 정당이 5년을 넘어갑니다. 8월 30일이 창당 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만난 것은 이미 6년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큰형님같이 또 당의 최고의 어른으로 당을 잘 이끌어주신 허평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당의 대소사를 5년 동안 허평안 대표님과 수시로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꿋꿋하게 잘 이겨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 선거에서 혹은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도 당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지키며 버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파면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불법 거짓 그 선동을 보면서 우리는 울분했지만 올바른 정의를 얘기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결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정당을 만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개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 반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겁니다. 그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탄핵의 거짓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6년 동안 투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정도가 아닌 다른 길을 알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했을까요? 선거 과정에서 딜을 해야 된다. 시험에서 빠져면 되지 않느냐? 우리 핵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는 유용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양당 간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조진 보고 유용하 변호사의 선대 본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저를 압박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버틴 것이 대선 과정에서 제가 쉽게 저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유혹이 있었지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지들의 그 정의의 그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눈빛만 보내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다쳤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래오는 저 좋은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을 바꿉시다. 완전히 5년이 지난 우리 공화당의 순혈주의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5만의 최민당원과 50만의 당원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신화를 창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만 50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하나됨을 세계 만방에 애국 동포들한테 알립시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우리 공화당은 하나였다. 우리 공화당은 역시 하나로 가더라는 모습을 함께 보여줍시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가장 개혁적인 국회의원입니다. 광야에는 정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정미용 총장이 저보고 혹시 탈당할 때 이 자유우파 보수 누구라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사람이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 가시고 억울하게 탄핵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속고 정치인들은 쓰레기들 같이 굴종하는 모습에서 저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쉽게 제가 타협했으면은 홍준표가 아니라 저 조원진이가 대구시장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이 아직도 고개를 들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린 자들이 아직도 정치판에서 그들의 세상이냐 떠들고 있는데 어찌 저의 아내를 위해서 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정치판에 바보가 되더라도 저 조원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대응합시다. 변화로 합시다.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을 뽑읍시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도 만듭시다. 그렇게 시달렸던 유튜브들의 오만을 우리 스스로가 물려쳐봅시다. 인터넷 신문도 합시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다섯 열사와 우리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서울시당의 김현덕 위원장님 많은 동지들을 우리는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만든 애국동산의 그분들을 모집시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의의 싸움을 했던 우리의 애국의 동지들을 모시는 그러한 애국동산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옆에 교육연수원도 치웁시다. 잊혀져가는 이승만 전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특히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전시관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갖춥시다.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같이 받기 아니라 꽃길로 갑시다. 고통의 칼날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생각다린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로남불적인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완전히 종치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언론이 뭉쳐서 내각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구집권 가진 자들의 나라, 권력을 나눠먹는 나라, 돈을 나눠먹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는 내각제를 완전히 분쇄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돈은 국민의 재산이고,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행복은 우리 국민 서민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든지 내각제 장기 집권 업무를 피하면은 반윤석열 투쟁도 불을 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부국강병정 대통령의 반공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애민정신, 자유통일정신이 우리의 가치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원고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두 분과 스님 한 분이 나오기 전에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중에 정조인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기도의 말씀에 강건하게 가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정중동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공화당의 정중동의 행보를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뜨겁다진 정치꾼들 몰아냅시다. 국민을 무시한 오만의 양당 정치 끝장냅시다. 자기들끼리 선거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치도 우리 공화당이 완전히 종식시켜버립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하신 선거인단 여러분과 또 후보로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동지들의 몫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동지들이 없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없는 조원진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로 다 함께 저 엄한불순한 정치권과 싸웁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과 한판의 승부를 겹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